네. 너무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세요. 젖혀서 놀 때 가만히 있는 수가 좋습니다. 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터져 나갔다가는 뿌리를 몰아서 이건 큰일 나죠. 또 단수 치고 나갈 때 보시다시피 몰고 딸 때 아, 여기까지 끊겨버리면 뭐 네. 이건 두 점 자꾸 망해버린 거지 양쪽 다 둬가지고 자 이런 장면이었는데 입고 보니까 여기서 그냥 나가는 게 좋아서 뚱무그냥 호구 치는 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또 여기까지 당하니까 안 잡을 수 없어요. 자, 이때였습니다. 이어도 되고 지금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있는 수도 차선책이고요. 네. 더 좋은 수는 이렇게 했으면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두는 게 좋았습니다. 여기는 항상 맛보기로 살아있으니까요. 여기는 이렇게만 두면 항상 살아있죠. 이렇게만 네. 살아있고. 안 받으면 어떤 수가 있었냐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와서 하나 넘자고 합니다. 저 수가 선수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 젖혀야 되는데 여기를 젖혀야 되겠죠. 그건 뭐 수가 잘 안 돼. 하나 젖히고 뿌리를 끊을 때 넘어갑니다. 아, 그 축이 안 되는군요. 그럼 이제 몰고 해보세요. 몰고 있고 흙이. 네, 또 하나 먹여치는 수가 좋습니다만 따내고 막습니다. 네, 몰고 있겠죠. 당장 이게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늘어야 됩니다. 늘면 이렇게 밀려서 자 이렇게 되면 뭐 이 세력이 좋아서 일격에 거의 바둑은 뭐 둘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 갔으면 백은 하나 받아야 됩니다. 네. 뭐 약간 받아준다면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지켜도 재미가 있고 두텁게 이어줘도 나중에 이쪽이 상당히 열어서 또 끊는 맛이 있죠. 그렇습니다. 재미가 아, 있습니다. 이쪽을 두면 되니까. 네. 네.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 한 수의 실수라는 게 그렇게 또 차이가 나는데 자, 여기서 너무 기분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부착한데 이게 이제 또 늘어진 수였습니다. 네. 네. 여기서는 있는 수가 훨씬 나았고 네. 다가선 수가 가장 좋았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돌려서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손을 빼고 여기를 하나 들여다봤어요. 네. 그러니까 안 잃을 수 없죠. 그러니까 두 칸을 전개를 하니까. 아까랑은 많이 달라졌네요. 아,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또 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뚫어버리니까 막상. 이 말이 또 곤맛성이 돼요. 네. 이때도 이제 저용수는 아마 이렇게 뒀어야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두면은 뭐 충분히 둘만 하죠.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젖히게 되니까 좀 이게 무리 같아요. 이렇게 하나. 마지막 큰 곳을 차지해서 네. 지금도 아마 이런 정도로 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직 또 긴 바둑이었는데요.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이제 올감이 벌리는 장면입니다. 이거 하나 가고 뭐 구자로 나가야 되나요? 네. 뭐 이런 정도 갔습니다만 네. 여기서 하나 젖히는 게 좋았죠. 그러니까 이걸 몰아야 되는데 뭔가 걸리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몰고 따내고 이으니까 이쪽 모양도 좀 약해도 여기는 죽을 말은 아닙니다. 이때도 아마 길게 간다고 했으면 뛰었으면은 아니 또 긴 바둑이었죠. 안 잡히면 다음에 이런 점이 선수거든요. 한칸 뛰는 수가. 네. 그래서 상당히 백도 큰 집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월만 살아갔으면 아직도 긴 바둑이었습니다만 이 수가 좀 과했어요. 네. 네. 이 수는 나와 끊기니까. 네. 끊어가지고는 어차피 지금 그쪽 모양이 어려워져서 나오고 늘고 뚫었습니다만 나가서 뿌리를 끊고 네 호구를 쳤죠. 단수 몰고 이어줬습니다만 이 모양은 아무리 봐도 이게 크게 들어가가지고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흙이 승부는 졌습니다만 초반에 여기서 너무 이렇게 후수로 살아서는 좀 이상했고 흙은 여기 입구자 여기를 어깨를 짚을 자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두고 다가설 자리 세 번째는 이걸로 여기를 이을 자리 그 세 번이 늘어져가지고 역전패한 바둑입니다만 공부할 곳이 한 세 군데 있어가지고 소개해봅니다. 네. 바둑은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요. 조심을 네.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수담 보셨습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두자 절묘한 맥 시간입니다. 네, 오늘 두 문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 문제는 장문을 또 다른 형태가 나오겠고요. 또 한 문제는 사석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을 잡을 수는 없고요. 106점을 잡을 수는 없고요. 뭐 가장 쉽게 둘 수 있는 수는 이렇게 막아서 처리를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100은 젖히고 받을 때 네,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뭐 선수를 잡기 위해선 뭐 이렇게 2단을 젖힐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흑은 후수를 잡게 되고요. 뭔가 약점이 조금 남아 있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게 막는 것은요. 실패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사석을 이용하는 사석 작전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한 칸을 뛰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물러서면 안 되고요. 자, 이쪽을 다 틀어 막고요. 백 역시 이렇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단수를 치게 되니까요. 네, 백은 할 수 없이 이곳을 두고 단수를 치고 받을 때 네, 뭐 이런 식으로 잡아가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흑은 네, 단수를 치고 네, 잡고 나서 이 외벽이 튼튼하게 되겠습니다. 뭐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잡아만 놓더라도요. 뭐 이 한 점을 잡히기는 했지만 그 쌓은 이 튼튼한 외벽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 모습이죠. 네,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요. 자, 이렇게 두 점 머리를 젖혔을 때 백이 빈 삼각으로 나온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네, 무책이 되겠죠. 다음에 한 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쭉쭉 밀어가더라도 흑 다섯 점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흑은 좋은 수를 발견을 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두는 것 또한 가만히 밀 때 흑은 막을 수가 없겠죠. 찌르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렇게 날일자 두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흙이 틀어 막아서 백 넉점이 잡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백은 이렇게 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 바로 끼우는 맥점이 있겠죠. 단수를 치면 네, 단수를 치고요. 잡을 때 네,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잊게 된다면 이것은 젖혀서 더 이상 나갈 곳이 없게 되겠고요. 그렇다고 백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이 패는 흑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패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날일자로 두었을 때 백의 반격수단은 이런 식으로 두는 수단이 또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젖혀야 되고요. 받을 때 역시 그냥 평범하게 단수를 친다면 이어서 백이 탈출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받을 때 네, 이렇게 역시 패로 둘 수가 있겠고요. 아까 그냥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젖히더라도 혹시 살더라도 이것도 역시 빅 모양이 되면서 흙에 외세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시 바꿔 말한다면 넓게 장문을 씌어서 이 백석점을 공격하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다음 주 문제는 어떤 문제에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흙이 지금 넘어가는 문제인데요. 네. 잘못 두면 촉촉수가 돼서 죽을 공산이 많습니다. 일선에 빈 삼각이 누수가 됩니다. 네. 힌트죠. 네, 두 번째 문제도 사실 상당히 자충의 묘를 발휘해야 되는데 자충의 묘를 묘하게 발휘하면은 네, 묘하게